안녕하십니까. 소우파입니다. 자, 이번에는 목포 이야기입니다. 굳이 다 지난 떡밥, 물론 이슈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미 떡밥이 확 타오를 때 영상을 찍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속 시원한 짜증이나 화, 그런 건 솔직히 없어요. 이번에 얘기 드릴 건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느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목포에 집을 많이 산 것, 뭐 주변인이 집을 많이 산 것에 대해서 사실 그걸 세세하게 따져보는 분들은 이미 유튜브에 많아요. 그런 분들의 영상을 찾아보시고, 그게 과연 불법인가? 라고 물어보면 애매해요. 사실 애매해요. 뭐 일단 차명이라고 하려면 사실 저 사람들은 바지 사장이어야 돼요. 저 사람들의 돈이 아니고 내 돈을 실제 거래에 사용하고 저 사람들은 명의만 줬을 경우 그게 법적인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은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 사람들이 본인들의 돈을 주고 샀고, 이 사람들도 꽤 센스가 좋은 게 뭐냐면 차명에 대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 이 있었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그러니까 돈을 증여하고 차용증을 뭐 쓰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얼마든지 법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다 예상을 해보고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 법적으로 가도 큰 논란 없이 그냥 사그라들어 버릴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서 답답한 게 뭐죠? 바로 최순실이나 과거의 다른 사례들이었어요. 아니, 분명히 이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파에서 만약에 혹은 보수에서 만약에 이런 목포의 어떤 이런 사례가 거의 비슷한 형태가 발생했다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우리나라 거의 뒤집어지고 매일 언론들이 거기 앞에서 죽치고 뭐 생방 때리고,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양한 이슈들이 퍼져나가고,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어떤 정치적인 부담이 되면서 그 당과 혹은 그 여당의 집권 뭐 세력들조차도 흔들흔들 할 정도로 굉장히 논란이 될 거예요. 논란이. 논란이 되고 그게 부정적인 인식을 키우고, 사실 우리가 최순실 사례에서 봤던 게 그거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최순실이 뭐 300조가 있다고 얘기를 당당하게 했던 사람들조차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300조가 있는 걸 찾아냈나요? 최순실이 돈을 300조를 어디 꽁쳐놔서 그걸로 처벌받은 게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리고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돈을 번 기록이 이미 잘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디에서 돈을 뭐 뇌물을 받고 이런 게 아니고, 과거에 어디에서 돈을 벌었고 그 돈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했는지에 대한 다 이런 게 있어요. 아니, 그러면 왜 최순실은 그렇게 논란이 됐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났다. 그런데 지금 봐요. 청와대 기업들 와서 당당하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기업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걸 도와달라라고 당당하게 부탁을 하는 자리까지 있었잖아요. 그게 뉴스에 보도까지 됐잖아요. 전 그걸 보고 와 놀랐어요. 대기업들이 거기 가서 당당하게 대통령에게 이런 점들 좀 도와달라, 이런 부분들이 대기업들이 힘들다,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것이죠. 기업 경영하는데 힘들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죠. 그게 만약에 박근혜 때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론이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완전 대기업을 저런 식으로 편들어 주니까 우리 사회가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힘들어진다, 노동자가 힘들어진다라는 여론이 되지 않았을까요? 대기업이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부탁하고 싶은 걸 대통령에게 얘기를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고, 그게 당당하게 TV로 보도가 됐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참 뭔가 신기하죠? 여론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확산되어 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우리 사회에 어떤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 다양한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여론으로 확산되는 경로가 어디 있죠? 자, 첫 번째, 뉴스예요. 신문.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TV 뉴스, 그 다음에 요즘 같으면 인터넷 뉴스, 그 다음에 뭐 종이 신문, 그 다음에 라디오 같은 매체를 통해서 개인들에게 쫙 퍼지죠. 그러니까 지금 여론이 어떤 발생하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어떤 현상이 사람들, 국민들에게 전달되어서 그게 여론으로 확산되는, 커지는 그 통로는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대형 포탈들 이 정도예요. 그 다음 커뮤니티, 뭐 아니면 카톡, 뭐 이런 것들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미디어와 대형 포탈이죠. 그 미디어와 대형 포탈들이 그냥 순수하게 거치면 괜찮아요. 발생되는 문제가 그대로 통과를 해서 사람들에게까지 전달이 되면 괜찮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공평하다는 거예요. 우파든 좌파든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어떤 똑같은 행동에 대해서 똑같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사람들은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기준이,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의 행동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깨끗하다면, 깔끔하고 중립적이라면 괜찮아요. 그러면 더 깨끗한 쪽, 더 발전적인 쪽이 국민의 선택을 받겠죠. 중요한 건, 자, 이렇게 그냥 그대로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중간에 미디어 그리고 포탈들이 그대로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다는 이 지금 우리 사회에 여론이 전달되는 이 구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도 그렇고 뭐 우리는 많이 봐왔잖아요. 아니 광화문에 촛불을 든 사람들은 숫자가 이 정도다라고 막 계속 보도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을 생방송으로 보도를 하고 어떤 여론을 완전 기자들이 만들어서 전달을 시켰죠. 사실상 촛불 집회를 키웠던 건 촛불 집회에 나왔던 사람들보다는 그걸 보도를 했던 언론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반대편에 그러면 똑같은 수준으로 시위를 했던 뭐 태극기 부대에 대해서, 태극기 시위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 거의 비슷한 규모로 혹은 어떤 때는 더 많았던 때도 있고, 여하튼 꽤 많이 나왔던 태극기 시위에 대해서 똑같은 비중으로 똑같은 시간을 할애해서 똑같이 보도가 됐나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어떤 사회의 현상이 발생하면 이게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그 중간의 통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언론까지 다 포함해서 그냥 언론 미디어와 포털이 이걸 자기들 입맛에 맞게 자기들이 원하는 스탠스로 가공을, 사실상 재가공을 해서 전달을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이걸 진짜 아무런 어떤 덧붙임이나 어떤 변형이 없이 그대로 전달을, 사신관계 그대로만 전달을 하는 게 정상인데 이걸 소위 말해서 마사지를 해서 전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여론이 거기에 따라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목포의 그 사례와 최순실의 사례를 보면 과연 두 가지의 여론의 흐름을 보면 똑같나요? 분명히 달라요. 목포의 경우에는 사실 오히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게 오히려 긍정적이다. 비록 그거 자체는 뭘 어떻게 판단을 하기가 애매하지만 적어도 그렇게 낙후된 곳에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이다 라고 오히려 긍정적인 여론도 많이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유튜브에서 우파 채널만 보지 마시고 맘카페나 혹은 상대적으로 좀 좌파 성향이 강한 커뮤니티 가보세요. 오히려 목포의 사례를 칭찬하는 글이 거의 90% 이상인 곳들도 많아요. 왜 그렇게 전달이 될까요?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을 할까요? 분명히 우리 우파의 시선으로 본다면 저게 맞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유튜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디어 언론들 그리고 포털, 얘들이 한 번에 망해버려야 돼요.
얘들의 힘이 약해져야 돼요. 자, 얘들이 여론을 사실상 마사지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전달을 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들은 누구죠? 매우 강한 좌파 성향들이 그 언론이나 미디어를 그리고 포털을 장악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흔들리게 힘이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해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유튜버,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유튜브가 우리 사회를 거의 다 장악을 해버려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실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정보를, 어떤 기사를, 뉴스를 기존의 언론 미디어가 포털이 아니고 유튜브에서 얻도록 만들어야 돼요. 왜? 유튜버는 마사지를 못해요. 누군가가 마사지를 못해요. 누구나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사지가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유튜브에서는 많은 얘기들이 이쪽 저쪽 얘기들이 다 쏟아지고 그걸 보는 사람이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누구에게나 보고 판단을 받을 자신은 우파들은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봐도 우파들은 어떤 주장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받고 이길 자신이 있잖아요. 반면에 좌파는 어때요? 상대적으로 훨씬 더 감정에 치우치는 얘기들을 하고 감성적인 것에 호소를 하다 보니까 그걸 그냥 감성적으로 들으면 그런가 하지만 그걸 객관적으로 뜯어보면 아는 게 많죠. 근데 문제는 뭐다? 기존의 우리 사회 언론 미디어 포털은 한쪽 방향으로 계속 여론을 만들어서 사실상 그러니까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전달되는 내용이 객관적인 게 아니라 마사지를 한 다음에 전달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바로 잡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유튜브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기존의 언론 미디어 혹은 포털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유튜브는 얼마든지 누구나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10만 유튜버, 100만 유튜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많은 우파 유튜버가 나와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론이 바뀌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누가 마음대로 한쪽으로 끌고 가지 못해요. 설마 유튜브에 뭐 유튜브에 노동조합이 생기는데 그게 무슨 진짜 또 좌파 성향의 노동조합이 생겨서 영상을 마음대로 관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전 설마 유튜브가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크게 성장하고 유튜브가 우리나라의 여론을 만들어가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여론 바뀔 거라고 봐요. 자연스럽게 바뀔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미디어 언론 포털의 힘이 빠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하는 걸 조금 더 가깝게 양질로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들보다 더 재미있게, 더 다양하게, 더 좋은 내용들을 더 빠르게 전달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TV, 라디오, 신문, 언론, 미디어, 뭐 포털을 보던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자,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광고예요. 그러면 광고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몰리게 되어 있어요.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게 유튜브가 이렇게 광고, 개인에게 대해서 광고 수익을 많이 주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예전에 포털에 꼽사리로 있던 블로그가 아니에요. 꼽사리로 약간 떼주는 게 아니고 이제는 유튜브가 훨씬 미디어보다 광고의 효과가 크다라고 느끼고 광고주들이 직접 유튜버를 두드리고 유튜브에 접근하고 있어요. 유튜브를 훨씬 더 큰 비중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 광고 수익이 많고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을 우리 개인들에게 크리에이터에게 유튜브가 돌려주는 거예요. 굉장히 서로 발전, 서로 유튜브와 개인들이 다 발전하는 좋은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기존의 언론, 미디어 포털에서 광고가 최대한 많이 떨어져 나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유튜브에서 더 좋은 얘기들이 더 빠르게, 더 다양하게 많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광고주들이 넘어오면 기존의 미디어, 그 다음에 저 포털들은 힘이 빠질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조금이라도 남은 광고를 먹기 위해서 성향을 좌파에서 이제 중도로 바꿀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유튜브로 많이 넘어오잖아요. 유튜브에서는 누가 마음대로 여론을 조작할 수 없어요. 굉장히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조작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유튜브에서는
결국 사람들이 보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고 평가받을 자신이 있잖아요. 우파들은 보고 평가를 받을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론들이 요즘 어떻게 하고 있어요? 토론 프로그램에 좌파 3명 불러놓고 우파 1명 불러놓고 다구리 시키고 있죠. 심지어 어떤 토론 프로그램은 좌파 4명 불러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의 미친 거죠. 그건 그냥 여론 조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 미디어가 거의 미쳐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저거 점점점 더 재미없어지고 사람들이 보기 싫어하고 있어요. 저는 그 흐름이 계속하고 결국 유튜브로 넘어올 거라고 봐요. 제가 유튜브에서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 진짜 소수 남아있는 소수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사람들도 다 유튜브로 넘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유튜브에 부담 갖는 사람들이 부담 갖지 마세요. 우파 중에서 유튜브를 부담 갖는 사람들 제가 봐요. 저도 정치에 대한 그냥 입만 털잖아요. 그래도 돈을 벌고 있어요. 200 이상 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잡큐 멘탈이라고 찾아보세요. 이분이 직업을 체험하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건데 이미 돈을 많이 벌어요. 그 붕어빵 파는 거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사례를 제가 얘기를 드리죠. 그분들도 소풍님이라는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도 자기의 일을 찍어서 돈을 벌고 있어요. 그 다음에 트럭커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뭐 초보 트럭커도 있고 코리아 뭐 트럭커 이런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도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인데 자기 직업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서 돈을 벌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하는 직업이 있을 거잖아요. 그 직업에 대한 것들을 영상으로 그냥 찍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정치적인 얘기해서 돈을 벌기 어렵겠다, 유튜브로 돈을 벌기 어렵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직업 있죠. 직업에 대한 유튜브를 열어요. 쉽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전문가잖아요. 그걸 그냥 얘기를 전달을 해주면서 그걸 유튜브 채널을 열면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왜? 왜 이게 중요하냐? 왜 이렇게 개개인의 직업에 대한 유튜버가 다 나와야 되나? 자, 기존에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신문을 보고 뉴스를 봤던 이유는 정보를 전달하는 그 매체, 가장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였어요. 그러면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하는 거죠, 일반인들에게. 왜? 그 일을 하거나 거기에서 발생된 어떤 현상들을 일반인들에게 전달할 창구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면 기자들에 의해서 그게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중립적인 기자도 있겠지만 마사지를 하는 기자도 없었다라고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기자들, 좌파 성향의 기자들을 대체해버리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기자들이 치과 의사에 대해서 아무리 입을 털어봤자, 정보를 취재해봤자 이제는 어떻게 됐죠? 유튜브에서 백튜브님 있죠? 치과 의사 하시는 백튜브님 계신데 그분의 정보가 훨씬 더 깊고 좋아요. 기자가 아무리 치과 의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자 그 정보는 그냥 겉핥기 뿐인 거예요. 자, 치과 의사가 직접 유튜브를 열어서 정보를 전달하면 훨씬 더 좋은 정보예요. 그러면 이제 기자들이 치과에 대해서 마음대로 취재를 하고 기자들 마음대로 전달을 할 방법은 없어요. 물론 유튜브를 안 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자, 이런 식으로 모든 직업, 모든 사회 현상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정보를 직접 전달하기 시작을 하면 개인들이 직접 그 일을 하는 분들이 전달하기 시작하면 기자들의 위치, 기자들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면 기자들은 사실상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기자들의 상당수는 좌파 성향이 강해요. 결국 제가 얘기 드리려고 싶은 걸 정리를 하면 미디어, 언론, 포털의 힘을 빼야 돼요. 제대로의 힘을 빼기 위해서는 그들을 우리가 대체해야 돼요. 그리고 기자들이 하던 그 전문성 없는 정보 전달을 우리가 대체를 해버려야 돼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유튜브를 더 많이 합시다. 힘냅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뀔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